자, 이제 컬러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썼던 컬러랑 브랜드는요, 신한 물감에서 나온 아크릴 물감 카드뮴 레드 라이트 컬러를 썼는데, 이 주황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컬러를 섞어볼 겁니다. 그러면 주황색과 사이가 좋은 컬러들이 필요하겠죠? 딱 봤을 때 주황색이랑 사이가 좋아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란색도 컬러의 종류가 너무 많고 주황색도 컬러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황색과 주황색을 섞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컬러가 추가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컬러를 다양하게 썼을 때 이 컬러가 울퉁불퉁해 보이지 않게끔, 이 울퉁불퉁함은요, 딱 봤을 때 이런 울퉁불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조금 더 뭔가 굴곡이 져 보이네, 뭔가 양감이 들어가 보이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고 깔끔한 하나의 면인데 그냥 조금 이제 좀 다양한 컬러로 채색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썼던 컬러와 살짝 섞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얘네는 굉장히 다른 컬러처럼 느껴지지만 비슷한 하나의 컬러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완전하게 가리는 게 아니라 살짝 비춰지듯이 조금만 이렇게 다르게 가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컬러를 비춰서, 아, 밑에 이게 있는데 겹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자국이 많아지면 그림을 딱 보았을 때 뭔가 이건 어떻게 만들었지? 이 컬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오묘함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 오묘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려면요, 다른 컬러를 조금만 더 추가해 주면 돼요. 조금 퍼머넌트 옐로우 계열 컬러를 살짝만 추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살짝씩만, 여기는 이렇게 노란색도 조금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분, 이 컬러를 내가 만든 면을 보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컬러는 어떤 컬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한 번에 들지 않게 이렇게 살짝살짝 밑에 컬러를 비춰가면서 작업해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물을 좀 많이 썼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물 때문에 물 번짐 효과도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수채화 아크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화에서도 제법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물을 한번 쫙 빼볼게요. 물기를 다 빼고 드라이한 상태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주황색 컬러를 가져다가 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거친 표현이 나오겠다, 그죠? 거칠게 거칠게 얇게 얇게 넣어주고, 물기가 있을 때와 물기가 없을 때의 붓은 정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다르다, 그죠? 옆에 있는 거는 조금 뭔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매트한 얇은 레이어가 한층 끼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다가 노란색 컬러를 살짝 묻히시고 이 노란색 컬러를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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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툭툭 넣어놓고 그 다음 얘네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컬러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아, 주황색 물감이랑 노란색 물감이 이렇게 살짝씩 겹쳐지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선생님, 이러고 나니까 원래 내가 내려고 했던 컬러와 조금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주황색을 내고 싶었는데 지금 노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 썼던 주황색을 가져다가 얇게 다시 한번 컬러를 이렇게 치고 올라와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이 괜찮은데 싶으면 멈추시면 돼요. 그 다음 말리고 나서 결과를 봐야 돼. 그림은 항상 마르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물감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부분만 겹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가 물감 많이 쓰면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그 전에 했던 얘랑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디는 물감을 두 번 칠하고 어디는 물감을 더 칠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물감 자체에 겹쳐지는 횟수를 차이를 내서 어디는 조금 더 컬러가 진하고 좀 꽉 들어갈 수 있게, 어디는 살짝 비어있을 수 있게 이렇게 울퉁불퉁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요, 컬러를 좀 많이 바꿔봅시다. 그라데이션 한번 줘볼게요. 여기는 좀 어둡고 여기는 좀 밝게. 그러면 이 밑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슬쩍 깔아놓고 그라데이션을 주실 때도, 여러분, 그라데이션은 그림의 필수가 아니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뭔가 딱 칠했는데 너무 과하게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경계가 보인다, 그죠? 이런 거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얇은 뭔가 자그마한 실수들을 신경 써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용 그림을 따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붓터치를 꾸역꾸역 넣는 과정을 조금은 뭔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컬러를 아무리 예쁘게 쓰고 그림을 수십 년 수백 년 그려도,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딱 도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고 쌓여지고 이런 느낌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한 번에 한순간에 뚱땅 되는 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런데 너무 신경 쓰이네, 이런데 수정을 할까 해버리면 저 부분에 막 울거나 저 부분의 느낌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내버려 둘 줄도 정말 알아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아들 키운다 뭐 딸을 키운다 라고 하는데, 아들이랑 딸은 아들과 딸들의 인생이 있어. 근데 이 아들과 딸들의 조그만한 실수가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야단치면 안 되겠다, 그죠? 뭔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줄도 알아야 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둘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이런 조그만한 실수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자,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질감이 굉장히 막 크게 크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감들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슬쩍슬쩍 아무 생각 없이 넣어봐요. 그냥 조금 밝은 컬러로 물감이 좀 이렇게 비친다. 우리는 이걸 발임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 결이 그냥 그대로 보일 수 있게 얇게 들어와 주는 거. 그래서 물감을 비벼도 보고 섞어도 보고 해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넣어놨던 이 주황색이 그냥 주황색처럼 보이지 않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손이 좀 많이 갔다라는 느낌으로 작업을 좀 많이 했다. 내가 이 컬러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많이 썼다. 근데 이 들어간 시간은요 무조건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딱 보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의 고급지다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한순간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거 되게 시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비싸 보인다, 이런 것들. 명품과 그냥 상품의 차이는요, 명품은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고민이 되게 깊어요. 근데 이 명품을 딱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거 나도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야. 왜? 이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복잡하고 정교하니까. 그러면 내 그림에도 그걸 적용시켜주면 돼요. 이 그림을 만약에 보는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없게끔, 이제 나조차도 이 똑같은 그림을 두 번 그릴 수 없게끔 이제 여러 가지 터치와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면을 채색을 해주시면 내가 그리는 그림들이 되게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보면 따라하기 어렵다와도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림이 딱 봤을 때 편안하다, 그리고 그림에 뭔가 조금 대중적이다,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내가 해도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중가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반복되는 멜로디와 그리고 반복되는 가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클래식이라든지 이제 뭔가 되게 멋지고 좋은 음악들에 대중가요라는 말을 안 붙이잖아요. 왜?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로 치려면 적어도 1년, 2년을 연습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그림의 특별함을 주는 거는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림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한 과정들이 내 눈에 천천히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면에 대한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치를 그냥 무조건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정답일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붓터치의 터치가 계속 반복되기보다는 조금씩은 다른 터치가, 조금씩은 다른 방향의 어떠한 것들이, 조금씩은 더 길고 짧은 것들이, 어디는 조금 더 밝고 어디는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미묘한 차이를 내는 자그마한 색감들이 많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그림들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아, 내 글은 왜 이렇게 뭔가 좀 별로지 싶으면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터치를 넣어보세요. 그냥 터치만 넣더라도 그림이 되게 달라져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 같은 붓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붓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 물 엄청 많이 묻혀가지고 그냥 비치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그냥 비춰서 겹쳐지는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컬러가 달라질 수 있게. 요렇게만 해도 되게 괜찮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물이 직접 흐르고 여기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거는 붓으로 도저히 못 내는 효과인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특정 부분, 어떤 부분에는 좀 컬러를 좀 바꿔봐야지 하면 물의 비율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물이 발려지는 것 위에다가 다시 한번 컬러를 놔주는 것도 너무나 괜찮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살짝씩 이렇게 컬러를 교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전부 다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할 순 없어. 그냥 어느 정도의 계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아 여기가 밝아야지, 여기가 어두워야지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내가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안쪽에 있는 이게 더 예쁘겠다, 저게 더 예쁘겠다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여기 이런 컬러가 들어가면 예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해버리는 거고, 이런 컬러 들어가니까 좀 별론데? 마르고 나면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도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순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이제 그 이 상황과 어울리는가. 영화로 치면 애드리브를 보기 위해서 또 이 순간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배우고 보고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미리 예상하고 미리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변수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과학자, 수학자가 하는 거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야.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뭐냐면 이거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게끔 그려야지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변수에 도착했을 때 이 변수를 나만의 느낌으로 해결해야지가 제일 좋아요. 아, 이 상황에 도착하면 누구는 어떻게 할까? 누구는 어떻게 할까?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예쁘겠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예쁘겠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죠?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는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이 변수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되네, 저러니까 저렇게 되네. 붓터치를 이렇게 한번 힘있게 써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면 붓을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힘있게 꽉 눌러버리니까 이 스트로크가 되게 마음에 드네. 어떨 땐 그냥 살짝 긁어보니까 이렇게도 나오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컬러를 이렇게 막 힘있게 붓을 막 비비니까 이런 컬러가 나오네. 우리는요, 이 재료는 결국에 나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뭔가 도구일 뿐이지 이 재료가 아까워서 조금 전전긍긍 하실 필요도 없고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다만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변화가 많은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얘보다는 이 친구보다는 얘가 조금 더 변화가 많을 거고, 그럼 이 친구보다는 이런 데 질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변화가 조금 더 많을 거고, 변화를 조금 더 많이 두고 싶어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컬러를 가져다가 짙은 노란색으로 이런 데를 이렇게 좀 후벼 파주면 이런 데 변화가 조금 더 심해지겠다, 그죠? 근데 변화가 심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원본과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야.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의도와는 달라진다. 근데 그림에 변화가 없으면 그림은 재미가 없어지고 그림에 또 변화가 너무 많아지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또 멀어져.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변화가 없게 그리고 점점 내가 생각해도 과할 정도로 변화를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어가면서 아, 요런 재료를 이렇게 썼을 땐 이런 느낌으로, 요런 재료를 이런 각도와 이런 힘으로 썼을 땐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일단 재료에 대해서 친숙해지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디 걸어놔도 될 정도야. 되게 예뻐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또 재료를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좀 이렇게 거친 돈모를 가져다가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긁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오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눈치를 안 봐도 돼. 그러면 이거 손으로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어떤 느낌이 나오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기보다는 일단 손이 가봐야 돼. 뭐든 해봐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느낌이 나오네. 그러면 주황색 물감을 이렇게 손에다가 잔뜩 담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것도 느낌이 되게 괜찮네,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괜찮네, 안 괜찮네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 두 번 해보면 옛날에 해봤던 느낌이 지금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 경험에서 뭔가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턱 하고 떠올라요. 나 옛날에 했던 그 터치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기다가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나, 내가 옛날에 작업했던 어떠한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내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들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내버려 두셔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어요.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해.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나 선생님, 저는 지금 당장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쉽지만 조금 힘들어요. 지금 당장 예쁜 그림은 아마 그림을 평생 그려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보면 내가 내 그림에 만족을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이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든 항상 아쉽고 항상 모자르고 조금은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뭘 그릴 때마다 다 만족스럽고 이제 뭔가 나는 이제 그림 잘 그리는구나, 더 배울 필요가 없겠구나 하다 보면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좀 아쉬운데 하는 것들이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터치가 예쁜지 안 예쁜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지금의 내 행동은 지금 괜찮은 행동인가? 아니면 지금 되게 그림이 별로인데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있나? 아닌가? 내가 지금 그림이 되게 잘 나왔는데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그림이 는다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슬쩍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이 안에서 나왔네요. 근데 선생님,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물감을 묻힌 다음에 이런 데 좀 뿌려보고 싶어요. 뿌려요. 뿌려봐요. 하고 싶으면 해봐야지. 이 손에 남아있는 물감을 이런 데도 한번 발라보고 싶어요. 발라봐요. 해봐요. 이거는 비단 아크릴뿐만 아니라 유화도 이렇게 해도 돼요. 느낌이 진짜 다르다, 그렇죠? 손으로 했을 때, 뭐로 했을 때, 뭐로 했을 때. 선생님, 저 지금 이거 걸레가 갑자기 이걸로 그림 그리고 싶어졌어요. 조금 약간 청개구리 같긴 하지만 해보죠. 걸레로 그림 그리면 어떤 느낌이 나오나. 붓도 굉장히 좋은 재료지만 붓을 벗어나게 되면 더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할 때랑 또 걸레랑 할 때랑 느낌이 또 되게 다르네요. 근데 이번에는 저 또 뭐 해보고 싶냐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다가 이 끝에다가 물감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이건 또 손이랑 걸레랑은 확실하게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컬러, 그리고 이제 제한된 재료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 예쁘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추상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 힌트만 얻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그림, 어떠한 그림 속에서 이런 질감을 한번 내볼까? 이러면 또 정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림은 하나의 갈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추상을 싫어하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나는 추상을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 하나 더 해보고 싶어. 나 되게 청개구리인가 봐. 요거 어차피 이렇게 좀 망가졌으니까 이런 데다가 물감을 좀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번 이렇게 굴려볼까요? 진짜 이거 우리 엄마가 봤으면 진짜 등장 몇 대 때렸겠다.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야, 멀쩡한 걸.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안녕.